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친구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볼 이신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할 친구가 있어요. 한번 친구 소개해 줄까요?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번 실습을 해볼 텐데 인공지능이 뭔지 아나요? 우리 제이는? 빅스비 같은 거예요? 빅스비? 네. 빅스비가 뭘까요? 말하면 뭔가를 알려주는 그런 거예요. 우리 TV에 그런 거 선생님도 많이 본 적인데 그거 맞아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인공지능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된 건 없어요. 그런데 사람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컴퓨터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빅스비가 뭐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그러죠. 뭐 물어봤어요? 물어본 거 있어요? 빅스비랑 놀때 그냥 재미삼아 빅스비한테 문제 내주고 그런 거 하는데 빅스비가 다 맞춰요. 그렇죠. 네. 그렇게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또 말도 해주고 이렇게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지?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선생님이 그래서 왔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접하는 인공지능은 좁은 의미의 작은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컴퓨터한테 어떤 물건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인형을 보여줄 거고, 그 인형을 컴퓨터가 이 인형은 곰돌이 인형이다. 이 인형은 강아지다. 이렇게 판단해 내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텐데 그걸 어떻게 컴퓨터가 판단을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제이 요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동차요. 자동차죠. 네. 얘는 자동차. 얘는 사과요. 사과. 얘는 축구공이요. 축구공. 컴퓨터가 이걸 인식을 할수 있을까? 알아챌 수 있을 있을까? 거예요, 아마도.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이거를, 모르겠다.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컴퓨터한테 자동차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자동차도 옆모습도 있죠. 네. 그다음 뒷모습도 있고 앞모습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텐데 그런 많은 정보들을 컴퓨터한테 알려주면 컴퓨터는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인식을 해서 자동차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사과도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과를 보여주면 컴퓨터는 또그 여러 가지 사과 모습 중에 이렇게 간단하게 사과를 인식을 하고 또 사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과는요, 네. 자동차처럼 형태가 이렇게 막 면이 없고 하기 때문에 둥글어서 어디 면을 보여줘도 다 그냥 사과라고 할것 같아요. 그쵸. 그럼 여기 보세요. 축구공이죠. 네. 축구공도 여러 이렇게 간단한 모습으로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축구공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과도 동그랗고 축구공도 동그랗죠. 그러면 사과라고 가르쳐 줬는데 컴퓨터가 공이라고 축구공이라고 얘기를 할 착각할 수도 수도 있겠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 그걸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들을 컴퓨터한테 많이 알려줄수록 이 인공지능 컴퓨터는 더 똑똑해져요. 맞아요. 똑똑해져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인공지능을 만들 프로그램이 티처블 머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검색창에다가 티처블 머신 이렇게 쳐볼게요. 영어로 티처블 머신이라고 나오죠? 그거 네, 그거 클릭하면 클릭하면 돼요? 돼요. 티처블 머신이라는 거는 네. 인공지능 중에서도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컴퓨터한테 학습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컴퓨터가 그 여러 가지 데이터, 아까 데이터 알았죠? 그 데이터를 배워서 그 배운 내용으로 표현을 인식하고. 인식하고, 맞아,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 우리 제이 화면에는 시작하다. 선생님 화면은 get started 있죠? 시작하다.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화면이, 그림이 세 개가 나오죠? 제일 왼쪽과는 이미지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떤 모양이나 그런 걸 보고 그걸 인식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곳이고요. 가운데는 오디오 프로젝트라고 해서 소리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
세 번째는 포즈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떤 자세를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제일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이미지 프로젝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큰 화면이 나오는데 세 개로 나눠져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여기 영어로 되어 있는 클래스 1, 클래스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 컴퓨터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창이 나타나는 곳이고요. 가운데에는 뭐라고 써 있죠? 트레이닝이라고 써 있죠? 트레이닝은 훈련시킨다는 뜻인데 이 컴퓨터한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곳이에요. 세 번째는 훈련한 결과를 이 컴퓨터가 인식해서 표현하는 곳.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가운데에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면 이 컴퓨터가 이 이미지가 무엇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재밌겠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 재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인형을 준비했어요. 자, 인형을 일단 두 마리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 한번 볼까? 뭐죠? 강아지요. 강아지 얘는? 사슴이요. 사슴. 그래서 강아지를 인식하고 또 사슴을 인식하고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한테 강아지라는 데이터를 알려줘야 돼. 얘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 이게 카메라예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찍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hold to record라고 되어 있어요. hold to record. 이게 이 카메라로 이 물체를 찍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누르면 몇 개씩 톡톡톡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두 장이 찍혔다. 그치? 네 장이 찍혔어요. 두 장이 찍혀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면 강아지를 앞모습만 보여주면 얘가 나중에 옆모습을 보여줬을 때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옆모습도 찍어줘야 돼. 선생님이 나와버렸어요. 선생님 나온 거 좀 비킬게요. 그 다음에 또 아래에서 본 모습도 위에서 본 모습도 이렇게. 자, 이렇게 23장의 이미지를 선생님이 찍었어요. 이 티처블 머신한테는 15개 이상의 데이터를 알려줘야지 얘가 인식을 잘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럼 제이도 한번 해볼까요? 강아지로. 여기다가 강아지를 대고. 난 마우스만. 네, 한번 톡 됐어. 또 이제 다른 모습. 잘하고 있어요. 또 다른 모습. 네? 네. 네, 됐어요. 다 찍었어요. 네, 다 찍었어요. 자, 그러면 이 컴퓨터한테 강아지라는 데이터를 일단 찍어서 알려줄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사슴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에다가 연필 모양 버튼 누르고 사슴이니까 사슴이라고 해볼게요. 아이고, 자세가 힘들어 보이네요. 허리 조심. 손 나와도 괜찮아요, 조금씩은. 다른 모습. 네. 네, 18개 찍었으니까 이제 컴퓨터한테 알려줄 데이터가 준비가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한테 어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을까? 가운데 보면 아까 선생님이 트레이닝이라고 했죠. 네. 이 트레이닝 모델이라고 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컴퓨터가 얘는 강아지다. 얘는 사슴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트레이닝 모델 버튼 눌러볼까요? 네. 자, 이렇게 누르면 프리페어링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조금 기다리면 또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 프로그램이 학습을 잘 했는지, 인공지능이 학습을 잘 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선생님 먼저 해볼게요. 자, 비키면 강아지인지 사슴인지 밑에 몇 퍼센트인지 나와요, 그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사슴으로 하네. 얘가 조금 똑똑하지가 않은 것 같아. 자, 그러면 한번 강아지를 해볼게요. 강아지를 대면 강아지라고 되죠? 강아지가 100%. 강아지가 100%다, 그죠? 진짜 사슴을 갖다 대볼까요? 진짜 사슴도 그냥 100%. 진짜 사슴 100%다, 그죠? 제대로 훈련을 했는지 인공지능 한번 확인해볼게요. 보자. 강아지 100% 나왔다, 그죠? 우리도 강아지 100% 나왔네요. 사슴은 제대로 나온지 볼까? 사슴? 사슴은 귀여워요.
사슴은 제일 사슴은 사슴이 100%라고 나온다. 그렇지?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인공지능을 표현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이렇게 동물을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봤는데 어려웠나요? 재미있었어요. 쉬웠어요? 네. 쉬웠고 또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있었어요. 선생님도 제이랑 같이 인공지능 만들어 보니까 되게 재미있었어요. 자, 정리를 하면 인공지능은 무엇이다?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런 로봇을 인공지능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머신러닝을 통해 티처블 머신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어 봤고요. 지금 강아지랑 사슴이라는 데이터를 줬는데 그 데이터가 많을수록 더 컴퓨터가 많이 알아요. 똑똑해져요. 맞아요.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선생님도 우리 제이랑 같이 티처블 머신으로 인공지능으로 사진도 찍어보고 또 테스트도 해보니까 재미있었어요. 우리도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아요? 신기해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공부한 제이 스스로에게 박수. 자, 선생님한테도 박수.